그다음에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11만 2천 원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돌리기 시작해서 왜 돌렸어요? 목요일 날 14시 20분에 실적 발표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39.2%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대형주는 문자가 계속 나갑니다. 그렇게 하고 변동성 매매는 추세 매매는 150만 주면 되는데 변동성 매매는 200만 주씩 터져야 된다. 근데 최근 그 흐름이 거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. 거래가 터지고 상승장악 확인형이 주봉상으로 연출이 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SK 하이닉스 위주로만 설정해드리던 IT 주력주의 편입 기준을 LG전자의 기준에서도 설정을 잡아드리게 된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4월 15일 기준에 주봉상의 흐름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였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. 그래서 거래가 수반된 상승장악 확인형 꼬리가 일부 있다 할지라도 거래가 어때요? 주봉상으로 딱 실려있죠. 그게 LG전자입니다. 그렇게 놓고 보시고